노작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.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다는 점과 대본 속 명대사인데요. 뭐야 이게.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긴장감 넘치는 스릴과 신발을 한쪽밖에 없지. 유쾌한 캐릭터들의 활약으로 재미를 담아냈습니다. 언론부터 잡아볼까?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재필 부장의 인생은 앞으로 개같은 삶을 살까? 양켓냐? 여기에 드라마 속 주옥 같은 명대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세상은 한 번쯤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는 거. 진실을 조작한 한철호의 고백부터 부정부패는 무조건 척결해야 하는 게 검찰 수사의 기본이고 전제 담력이 아닌 그 원칙을 따라 수사합니다. 검찰 수사 원칙을 따른다는 패기 넘치는 권소라의 말. 네 보도가 네 실적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건의 진실을 위해서인지 그것부터 판단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. 기자의 신념이 담긴 이성민의 뼈있는 1층. 대한일보 스플래시팀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귀까지. 대사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명품 드라마 조작입니다. 한마디만 해줘.